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분 계세요? 사랑이 무엇일까? 처음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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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보십니까? 사람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는 정의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기분 좋은 감정. 좋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감정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 사랑은 한마디로 지구라고 할까요? 우주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죄를 범했을 때 선처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선처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용서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오래 참아주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봉사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희생하기도 하고, 예.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랑이 제일 큽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이 두근두근, 자기야 너무 좋아, 자기야 너무 사랑해, 자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보면 꼬리 흔들고 순놈입니다. 안놈입니다. 그럼 고기를 살려서 했는데 똑같은 순놈이야? 하면 가버립니다. 감정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형제의 눈에 덜보가, 티가 보이면 네 눈에는 덜보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무엇인데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외치고, 그들이 그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마음이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외식과 형식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지켜야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마치 국가를 사랑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난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 가슴이 두근두근 감정적으로 혼자서 닭살이 돋고 혼자서 막 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지구본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막 가슴이 찡하게 찡하고 눈물이 흐르고 이 대한민국 사우스 노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알고 왔습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법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 방이라도 갔다 와야 합니다. 국방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 시간도 국방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그 진단서를 조작해서 면제, 그건 국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사람은 도장 찍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니까, 우리 종신이니까 찍어주면 우리 가문이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찍어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진짜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해. 대한민국 사랑해. 자기야, 너무 사랑해. 그러나서 에이씨! 썩만 나면 뺑! 빨아! 막 집어던지고 반찬 맛없다고 막 밥상을 뒤엎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자식이 잘못했다. 부인이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막 갈부리 나고 죽이니 살리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참아줄 줄 알고 인내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이것이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한눈에 뿅 이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육적인 사랑 중에서도 동물들도 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 걸어가다 딱 보고 아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교배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이런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보여줬다, 분명히.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알겠니? 그러니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로 제일 마음이 제일 잘 맞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하고 만나면 항상 섭리를 도모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형제를 씹는 말을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평가하는데 그 형제를 평가하고 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형제의 흠을 헐뜯기 위함입니까?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그 형제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까? 그 형제를 부활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껌을 씹듯이 작은 그냥 짓밟아버리는 서로의 만남입니까?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우리 창년교회에서 여러분 개개인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 그리고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제.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 서로 너무 잘 맞다. 짝짝꿍.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을 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금사가 되었습니까? 금사가 되어서 죄를 하나 범했는데 대판, 아니 1년, 1년형만 징역을 1년형만 선고하면 되지. 무슨 1년형을 지었는데 10년형을 선고하려고 합니까? 금사가 그렇습니다. 부풀렸어, 때린. 이건 법에 딱 볼 때 이건 3년이면 돼. 근데 7년 딱 때리잖아. 일부러 7년을 딱 때립니다. 판사님, 7년형을 선고한, 7년형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입니까? 무조건 처벌하려고 하는 검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섭리를 감에 있어서, 야, 진짜 니 내하고 마음 잘 맞다 라는 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떠오르죠? 다 떠오를 겁니다. 예, 제가 주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게 형제에 대해서 험, 모순, 진단을 하고 어쨌든 교육을 좀 시켜서 잘 살려야 되는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험을 헐뜯는 거로 감정적으로 험을 뜯게 되면 저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한번 각자 한 번씩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 뭐라 합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 사람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편, 저기에서도 편. 저는 편이 아닌데, 저는 누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정말 가까운 것 같다. 목사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한테 정말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정말 야단을 잘 맞는 사람입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큰 잘못을 해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예의가 없다, 매너가 없다 그러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뒤에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입니다. 왜? 죽여야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죽였으니 내가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진리를 중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미운 마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울 때가 그겁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그 사람 편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편이죠. 그러면 항상 절편이 생각납니다. 절편이나 먹자. 떡이나 먹자. 그 생각밖에 안, 더 이상 변명도 할수 없고, 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알게 될 건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하러 오셨겠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가 오면, 다시 그가 재림하면, 이 땅은 지상천국 된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지구촌에서 지상천국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곳이 지상천국이라 생각하십니까? 먹고 노는 것?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 것? 그런 곳이 지상천국이 아니라 지상천국은 인권을 보호받는 곳입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곳. 나를 함부로 해하지 않는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 우리나라 얼마나 지상천국입니까? 전화 한통 하면 5분 안에 경찰이 달려옵니다. CCTV가 곳곳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도둑놈들은 강도들은 불안하겠지.
경찰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분 좋습니다. 경찰들이 많을 많을수록. 너무 좋아요. 쫙 깔려듭니다. 고척동에. 개봉동에 쫙 깔려버립니다. 곳곳에 사복경찰들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지상천국입니다. 우리는 엄지운전 안 하지. 술 먹고 행패를 부리나. 사기를 치려고 하나. 그래서 경찰을 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러나 맨날 위반하는 사람은 경찰 보면 오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갑자기 서름이 팍 돋기 시작해요. 운전해 가는데 경찰차만 보면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게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늘 위반하지 않았는데 왜 경찰차를 보면 갑자기 다리가 덜덜덜덜 핸들이 떨리기 시작할까? 이미 피와 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통을 위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찰만 보면 혹시나 어제 위반했는데 한 달 뒤에 위반했는데 걸렸나? 예,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지상천국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뛰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선민들은 육적인 사랑, 그리고 혼적인 사랑, 나아가서 영적인 사랑까지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진리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너무 귀한 사랑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을 기도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죄다. 이것은 나에게 내 감정이 아니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내 삶을 파괴시키는 죄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진 줄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삼으면 아니됩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사랑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희락, 그리고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양선, 그리고 자비, 긍휼, 이런 사랑의 열매를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에 속한 열매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걷고 아 좋아라 좋아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해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믿어줄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뭐예요? 너를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끌어안고 입만 쳐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한 사람들은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게.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허락지 않은 사랑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코끼리 숙이게 됩니다. 하늘에 허락하는 사랑과 자기 자신이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무조건 에로스가 생각나는데, 에로스 사랑은 에로가 많다 그랬지, 에로 사항이. 상 가운데 상당한 에로가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에라입니다, 에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가 생깁니다. 에로스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한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부분적인 사랑,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볼때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볼때 생각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부족해서 내 허물을 깨닫고 자포자기를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쓰러지고 고개를 숙일 때도 주님은 믿어주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저 잘못했는데요.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것, 기다려주시는 모습, 인자한 얼굴로 항상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무섭게 매를 들 때는 그 매가 뭐랄까 맞을만합니다. 막 도망가면서 에이씨 안 맞을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을만한 매입니다. 저 매를 맞아야 살수 있는, 나를 살리는 매. 뭐가 같냐면 주사기죠, 주사기.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항생제, 그 예방접종을 해야지만이 내가 살수 있는, 아프지만 내가 살수 있는. 예방접종하면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역병의 그 골목에 그릴 그리지 않습니까? 하하. 네. 이걸 맞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뭔가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때리는 그 회초리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면역 체계를 더욱 길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모르고 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여러분 인생 다 살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순이야 철수야 저끼리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어른들만 아이고 한때 된 녀석들아. 그러죠? 그래 너희들 사랑 너무 고귀해. 그렇게 하면 진짜 대단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가봐라 고생하겠네. 그럼 얼마 안 가면 아이고 또 헤어진다고 운다고 저또 헤어진다고 운다고 난리다. 질질 짤면서 중리산이 할 걸. 뻔히 보여. 왜?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속에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갑니다. 그 열매가 다 사랑에 속해 있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걷고 내 마음을 뭔가 만나면 뭔가 느끼지 못하는 파장을 느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그 걷는 그 감정보다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배웠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끼리 이러한 사랑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서로 긍휼을 베풀어 줄 줄 알아요. 용서해 줄 줄 알아야 죽는다, 니는 죽여버린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자비를 베풀어 줄 줄 알아요. 아니면 나중에 자기도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아요. 내가 참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 20대, 30대 보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60대, 70대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한마디로 에이 싸가지가 없어. 왜 저래 버들 없어. 자신이 20대 때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30대 때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싸가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지금 현재 자기의 생각의 관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높이로 볼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딱 눈높이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그 연륜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들을 리드할 수 없습니다. 이끌 수가 없습니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기준이 되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아니면 형제를 선평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형제를 품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형제를 헐뜯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친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을 헤아려주니까 맞제, 그 가스나 못됐대. 맞제, 그놈 그거, 그 머스마 그 버릇없어. 이걸로 하나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하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잘 통하는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안 통합니다. 확 막혀버립니다. 저하고 통하려면 말씀을 중심, 반드시 말씀을 중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확 뚫릴 수가 있습니다. 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입각해서 기도를 하지 제 감정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은 어떻게 경영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리 안에서는 반드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한테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혜는 어떤 사람에게 특혜라고 하냐면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 특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그 사람을 가다가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죄를 하네. 언제 저 살인을 맡았지? 나도 안 맡아봤는데. 왜 죄를 하지? 근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때에 맞게끔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섭리 안에서는 반드시 이걸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도래합니다. 그때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아서 또 열심히 왕사를 먹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 능력을 마음껏 펼쳐야 되겠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서로 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단상으로 묵상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창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러한 정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생명을 사랑하라.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생명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또다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사랑이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